그동안 궁금했던, 궁금하셨던 것을 해결하고 저희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그런 피비자 초청 간담회를 열게 됐습니다. 연초 바쁘신 중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작년 한 해 동안 제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비롯해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주주분들 등 많은 이해관계자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는 작년에 제도약의 기틀을 착실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상선은 작년 D-Alliance 정회원 가입과 신조 VLCC 5척 인수 등을 통해 중장기 수익성 개선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현대상선은 D-Alliance 정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서비스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D-Alliance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현재보다 주도적인 시장 상황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당사가 강점이 있는 미주 항로의 경우 기존 11개 노선에서 16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되며 구주 항로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수준인 8개 노선에서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동 등으로 협력 스코프를 확대하는 등 D-Alliance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지속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3분기는 전통적인 성수기이면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영업 흑자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상선은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제공하고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줌으로써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응원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흑자를 점쳐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드로우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 기관에서 지금 보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선복 증가와 시장의 어떤 전체 수요의 증가, 그다음에 이제 그 운임의 예측, 그다음에 그 벙커 가격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저희가 날 수 있지 않냐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얼마든지 개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D-Alliance 가입이 4월부터입니다. 그리고 대형성 인도가 또 4월에 되고 있는데 왜 3분기부터 흑자 예측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2M 서비스를 활용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D-Alliance하고 이제 컬링포터와 이제 구레도라 그럽니다만은 이제 운항하는 노선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영업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 좀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3분기부터 날 수 있지 않냐고 보는 거고 그래서 3분기부터 난다 그런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큰 어떤 시황에 급작스러운 변동이 없으면 뭐 당연히 4분기 이렇게 이제 날 걸로 보고요. 또 올해는 지금 그 20척 대형선 중에 24,000 TU급 12척이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4Q부터는 이제 이어서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조직 변화를 가고 CTO도 영입하고 우리 저 물류 전문가이시든 김진호 전무도 모셔서 이제 물류 TF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 변화에도 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체질 개선들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Q부터 희망적으로 계속 확장을 이어나가고 이건 영업 확장입니다. 이제 확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업 확장은 우리가 이제 모든 비용을 빼고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상 흑자가 되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세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선료라든지 이자 같은 걸 다 부담하고 나는 흑자. 그래서 이제 곧 이어서 조만간 영업 경상 흑자까지도 나야지만 이제 정상적인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희망합니다. 작년 여러 이제 시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장님께서 이제 진두지휘 하셔서 새로운 어떤 경영 혁신 활동의 캠페인 TDI라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Tear Down and Redesign, 짚고 부수고 다시 디자인이라 이런 것처럼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혁신 활동하는 하나 기법들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한 2억 1천만 불 정도의 매출과 비용 등의 절감 등을 해서 손익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아트실은 그런 이제 흐름을 이어받아서 작년 9월부터 새로운 이제 경영 형식 기법, 혁신 기법들을 좀 적용을 해서 이 계속적인 어떤 손익 기회를 발굴하고 또 업무 프로세스상의 낭비를 제거를 해서 실질적인 손익을 개선하는 활동과 더불어서 그 수학실에 있는 인원과 현업의 그런 이제 업무 수행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이런 지속적인 역량을 향상하는데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M은 저희가 이제 2M의 완벽한 파트너가 아니었죠. 2M 플러스라는 이제 어떤 조건으로서 저희가 이제 항로를 결정하거나 기항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그렇게 우리 목소리를 많이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얼라이트는 동등한 파트너로 이제 가입을 했고 저희가 들어가는 대형선들은 각사들이 굉장히 원하는 어떤 그런 배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 보이스를 좀 낼 수 있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향후 누가 다른 사람이 대형선을 하더라도 그거를 그 사람이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선복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대형선 발주를 안 해도 동맹 중에 누가 발주를 하더라도 또 우리는 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저를 뭐 강조를 평가해 주시다는 거는 뭐 감사하지만은 뭐 저는 항상 좀 경계를 하고 모든 것을 좀 아직 저는 초보 운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관련 임원분들 또 업계에 여러 가지 원로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콘테이너 총괄하고 있는 우리 박진기 부사장이라든지 김진상분이 모든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주고 혹시 잘못하는 생각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올 수 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우리가 아까 3분기에 영업이익에서의 뭐 흑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또다시 우리나라 해운의 어떤 불행한 사태가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조직력을 좀 키워나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